특징적인 상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알아보죠. 네, 일단 뭐 앞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엔터테인먼트 섹터에 대한 제가 볼 땐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지금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이 확실히 좀 본격적으로 좀 문을 열었죠. 이에 따라서 주요 국내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제 크로스 이제 해외로 나가면서 활동이 좀 활발해지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증권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석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글로벌로 나간다고 하면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을 많이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한 제가 볼 때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미국 시장, 북미 진출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메이저 시장으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시장과는 좀 다른 의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강력한 팬덤을 어떻게 보면 구축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자체 내에서 오디션을 보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데뷔를 하는 좀 그러한 프로세스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또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컴백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콘서트를 좀 많이 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미 시장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1분기에 4대 국내 지금 기획사들의 지금 앨범 총 판매량을 보게 되면 지금 1,653만 장이 좀 팔렸다고 합니다. 역대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 최대 어떤 판매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2분기부터 지금 아티스트들의 어떤 컴백이 확실하게 좀 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판매고를 좀 넘어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룹 세븐틴이 지금 새 미니 앨범을 냈는데 뭐 첫날 뭐 400만 가까이 좀 팔렸다는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2분기 역시도 이런 앨범 판매고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있다라고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1분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2분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호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증권사들 같은 경우 엔터테인먼트사들에 대한 어떤 목표 주가가 줄줄이 좀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좀 숫자가 확실하게 찍히면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이에 따라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 엮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굳건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섹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조정장에서 돋보이는 실적을 보여줬던 엔터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청원 대표님. 네, 저는 사료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듭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지금 마무리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소폭 내재되어 있는데 협정이 마무리가 되든 즉 기한이 연장이 되든 기한 연장이 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결과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대두되었다는 점 그러다 보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슈가 결국 불거질 경우 즉 협정이 연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는 상당 부분 시장 위험에 놓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EU에서의 경제적인 제재와 이에 따른 충격이라고 하는 변수를 러시아에서도 막연히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연장이 아마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그것이 결국에는 관련된 사료 기업들에게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사료 관련된 기업이라고 해서 막연히 매수세를 보이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원재료 가격이 상당 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그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매출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한 기업이 있고 반면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료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시점에서 모멘텀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적 반영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나오는 기업을 눈여겨본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곡물주, 사료주 관련된 이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앞에서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대장주로서 하이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67% 이상 증가를 하면서 한 4,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약 30% 증가를 하면서 지금 479억 정도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앨범 부분의 매출액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뉴진스라든지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메이저 아티스트 같은 경우가 지금 싱글이라든지 뭐 디지털 판매 같은 경우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특히 이제 210% 정도 증가를 한 지금 거의 한 2010억 정도 지금 매출이 좀 찍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아티스트의 컴백이 좀 예정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세븐틴이라든지 르세라핌 그다음에 이제 뭐 엔하이픈이라든지 뭐 이런 가수들의 지금 컴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BTS 슈가 앨범이 좀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분기의 실적이 2분기에도 분명히 이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다 제가 앞에서 이제 북미 진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활동할 걸그룹을 뽑는 좀 이러한 부분들 좀 라이브로 중계가 되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큰 모멘텀이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위버스 같은 상당히 좀 큰 플랫폼이 있는 상황에서 굿즈라든지 MDA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도 수직 계열한 된 부분을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영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주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한 3%대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수가 좀 늘릴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금씩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31만 원, 그다음 손절가 같은 경우는 22만 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전고점인 31만 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일단 눌림목 대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원 대표님. 네, 저는 대주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사료 관련된 기업입니다. 배합 사료의 매출 비중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기타 조금씩 하고 있는 사업부에서의 매출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흑해 곡물 협정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사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그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실적이 그래도 좋게 나온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료 관련돼서 즉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사료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판매 가격의 상승으로 견인하고 그 안에 있는 매출 원가나 판관비를 일정 부분 절감해야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거나 일정 부분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료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은 크게 나왔지만 사실상 실적은 오히려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반면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일정 부분 판매 가격에 잘 반영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일정 부분 제한적이다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고 시장이 괜찮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흑해 곡물 협정이 마무리되었을 상황에서 일시적인 충격은 받겠지만 이후의 움직임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대주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게 되면 최근입니다. 최근 대략 10거래일 정도 일정 부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변동성도 보이면서 주가가 지금 2,430원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동사의 주가는 오히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하락이 겪지 않았는데 이걸 오히려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대주산업을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750원, 손절 가격은 2,0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산업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2,750원, 손절가 2,0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